네, 이건 이수경 선생님이 전체적인 제목이 다정한 자매인데요. 페인팅에서 입체적인 작품. 여기 보여주고 있는 작품은 그라스, 일종의 노쇠, 아이론, 철, 에폭시, 레진,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 다정한 자매라고 한 건 여기에 그 등장하는 여인들이 자매이고 또 작가에게는 또 하나의 친구. 이런 내용에서 제목을 다정한 자매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폭시 아이론 레진. 네, 손. 그라스, 이렇게 노쇠. 흥분이 들어갔어요. 네, 이 작품이 우리에게 처음 많이 알려졌던 이수경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 시리즈였죠. 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도자. 작품. 여기 작품들은 세 개. 네. 하나하나. 공예적인 치밀한 대단한 작품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정동 198. 네, 여기는 뭐 두손 결렬이니까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이수경 선생 전시가 열립니다. 이수경 선생님의 회화 작품 불꽃이라는 작품들인데요. 네, 평면에서부터 입체 작품까지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죠. 전생 체험이라는 작품인데요. 먼저 이렇게 꽃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보았던 불꽃이라는 작품이 확장됐는데요. 어떤 불화, 이런 요소. 그 불꽃이 확장돼서 이야기했던 어떤 불화, 또는 뭐 감로탱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발전한 이야기.